오답백서 112페이지 1번 들어가보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자, 3번이 관계없는 문장이었고, 자, 이걸 일단 구조를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니? How does temperature? 어떻게 온도가 영향을 미칩니까? 뭐에? 바로 음식과 음료의 맛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지.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글이냐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야. 그지? 말 그대로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 이거야, 음식 맛에.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글은 뭐부터 정의를 하냐면 맛, 바로 이 테이스트에 대해서 정의부터 들어가.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refer to A as B지. 그러니까 what에는 뒤에 어딘가 빠져야 되지? 바로 이 빠진 명사 자리가 바로 이건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로 언급하는 거? 맛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자, 그럼 뭐 더 정확하게 용어 지어진다. 뭐라고? flavor라고. 자, 우리가 보통 flavor 할 때 이거를 뭐 맛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flavor은 이제 풍미라고 할 수 있어. 풍미. 그러니까 이 단지 테이스트하고 이 flavor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그러면 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풍미라고 용어 지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 풍미가 뭔데? 자, which is made up of. 그거는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뭐로? 어이구, 여기 맛이 나오네? 그러니까 바로 맛. 말 그대로 음식의 맛. X. 그 다음에 뭐? irritation. 원래 irritation 하면 성가시게함, 짜증남, 뭐 초조함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자극이란 뜻이 있어. 자, 여기서 이 글에서는 이제 자극으로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맛, 자극, 그리고 아로마. 마지막, 향. 그지? 그 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이라고 부르는 그 풍미는 그냥 단지 맛, 테이스트만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극, 그 다음에 향, 이거를 포함한 거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taste itself, 그 맛 그 자체는 consists only of five sensations. 오직, 자, consist, 대표적인 자동사다.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자, 오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로? 다섯 개의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can be detected, 감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혀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맛, 그 자체는 뭐 짜고, 달콤하고, 시고, 쓰고. 자, 이게 밑에 나와있지? 우마미. 자, 우마미, 감칠맛이라고 해. 여기 밑에 나와있잖아, 감칠맛. 알겠지? 바로 이거, 이 맛 그 자체는 바로 이렇게 다섯 개의 감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은 are not 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아. 뭐에? 바로 온도에. 아, 이 세 가지 구성, 맛, irritation, 그 다음에 aroma 중에서 그 이 taste는 말 그대로 이 감각, 다섯 가지 감각, 이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neither is irrigation, 자극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 여기서 이건 도치돼 있다. 부정어가 앞으로 가서 도치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건 대동사지. 말 그대로 이거지. 자극 또한 is not affected라는 거지. 예, 여기 비동사니까 이렇게 비동사가 왔지. 뭐로부터? 예를 들어 chili pepper. 자, 고추로부터. 그지? 고추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아, 예, sorry.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추로부터의 이러한 자극도 뭐다?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taste하고 irritation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만 남았지? 바로 아로마만 남았지? 하지만 아로마. 근데 이것은 뭐지? Which is sensed. 그것은 코에서 감지가 되는데 이것은 뭐하다? Much more sensitive. 훨씬 더 민감하대. 뭐에? 바로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대. 뭐 빈칸에 나온다면 뭐 이런 부분 공부를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의존하기 때문이야. 뭐를? Volatile 하면 휘발성에 이런 뜻이다. 휘발성의 기름 배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래. 자, 이 소위 말하는 아로마 향이라는 것은 바로 휘발성인 오일의 배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이 휘발성이란 놈은 코에 의해 인지가 되는데 바로 온도 변화와 아주 민감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 higher the temperature. 자, 더 온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자, 뭐한다? the more oils are released. 더 많은 어떤 기름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the stronger 그 아로마 향과 따라서 그 전체적인 풍미 감각이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얘기해서 자 음식의 맛이
온도가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줍니까? 이랬는데 이거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다? 자, 소위 맛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미다. 그런데 이 풍미가 구성하는 게 테이스트와 이리테이션, 자극과 아로마, 향이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테이스트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리테이션, 이런 자극도 뭐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이 아로마, 이 아로마 향은 코에서 감지되는 이 향은 바로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휘발성의 기름의 배출에 연관, 아주 밀접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기름이 더 많이 배출된다. 따라서 그 아로마, 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덩달아 뭐가 된다? 전체적인 풍미 감각도 더 강해지게 된다. 라는 글로 이걸 마무리 맺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순서 문제나 빈칸 문제의 단서가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this, but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뭐 지문이 워낙 짧아서 그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빈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마지막 but 이하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자, 1번 여기서 마무리하자.